프리즘 향이 후원하고 캔방송이 지원 제작하는 100% 리얼 라이브 음악 방송 싱싱토크. 한동안 여러분들 찾아뵙지 못했는데요. 저는 오늘 진행을 또 역시 맡은 파인애플 밴드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는 박홍순입니다. 그동안 인디 음악 축전이라는 큰 행사를 준비하고 공연 기획하느라고 여러분들 한동안 찾아뵙지 못했는데요. 그 행사 하나하나 잘 담아서 여러분들께 싱싱토크 방송으로 곧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컨트리 밴드, 컨트리 팀들이 오늘 대거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컨트리 장르 중에서 블루그래스라는 연주력이 굉장히 상당히 요구되는 그런 장르에 대한민국 대표하는 컨트리 뮤지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저희 캠 방송에 오늘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공연은 사전 인터뷰와 그리고 공연을 저희들이 나중에 따로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연주 팀들 중에서 곡 순서에 연주 순서에 관계없이 오늘 리허설을 하고 있는 망고강산 팀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름이 망고강산, 되게 독특한데 망고강산에 대한 팀 이름이 생긴 배경과 그런 팀 소개. 네, 망고강산의 원유호입니다. 그 망고강산이라는 의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망고강산 지화자 뭐 이런 거죠. 네, 망고강산 유람을제.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팀의 특징이 연습을 안 하고 당일에 맞춰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뭐 이런 블루그래스나 컨트리 이것이 원래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서 하는 그런 음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취지가 좀 맞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도 그래서 연습은 와서 리허설 하면서 한번 맞춰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음악이 어려운 음악인데 그렇게 하셔도 연주가 되나요? 평상시에 이제 그 연습을 해놓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음악들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곡이 좀 달라졌다고 해서 특별히 연습을 많이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 개인기들이 출중하셔서 뭐 망고강산을 하셔도 좋은 연주가 나오시는 모양이에요. 오늘 망고강산에서 연주해 주실 곡들 소개는 라운 패밀리에서 또 엄마 역할을 해주시는 신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세 곡 들려드릴 건데요. 저희 오늘 공연할 일곱 팀들 블루그래스 넘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밴드는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좀 익숙하고 그런 곡들 위주로, 그리고 한 곡은 아무래도 또 정체성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블루그래스 한 곡, 이렇게 해서 세 곡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좋은 연주 좀 이따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영민 선생님 모시고 어떻게들 만나셨어요? 네, 저희는 한국 블루그래스 음악 클럽 소속의 동아리 회원들이었는데요. 이제 라운드 패밀리로 그 대전의 그 유명 인사로 등극하신 우리 그 원용훈님, 신선님 그 부부랑 저희는 이제 인천에서 온 남매인데. 여긴 남매. 네네. 그래서 10여 년 전에 이렇게 블루그래스 밴드로 결성을 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뭐 지리적인 거리 때문에 이제 각자의, 저희는 이제 수도권 위주로,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은 대전권을 중심으로 이제 남쪽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해오시다가 그냥 견우와 직녀처럼요, 연례행사식으로 1년에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게 됐습니다. 남매분이신데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으신가요? 부부는 뭐 매일 만나니까. 근데 뭐 저희가 수도권에서 이제 그 별도의 이런 공연 이런 것도 자주 하고 뭐 매주 거의 이렇게 하다시피 하니까 자주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냥 공연을 계기로. 네,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육아에서 이렇게 졸업을 한 그런 연령대가 되다 보니까 더 시간. 네네. 뭐 배우자의 터치도 덜하고 그냥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 포기하신 거 아니고? 거의 뭐 체념에 가까운데요. 길들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좀 이따 좋은 연주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동생분이시네, 이명란. 아닙니다. 제가 누나입니다. 네, 이러실 줄 알았어 내가. 어, 그래요? 어, 죄송해요. 누님이시래요, 이명란님. 벤조와 보컬 팀에서 지금 활동하시면서 만고강산의 팀을 하면서 제일 뭐 좋다, 그냥 따로 할 때보다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뭐 좋다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일단 카메라는 좋죠. 네. 네. 아주 그 만고강산 이름 자체가 네 사람의 그 성향에서 맞듯이. 네, 원래 좋으시더라고 성격도. 네. 그래서 뭐 공연 잡히고 이러면은 연습을 막 미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러지를 못해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네. 즐긴다.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서도 또 하긴 하거든요 다. 그래서 참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안에 저력들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갑자기 모여져도 좋은 연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이 좋은 연주 기대할게요. 블루그래스 오늘 공연 중에 지금 리허설을 하고 계신 한 팀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런 하울링도 자연스럽게 나고 있고요. 자, 카메라 따라오시고. 네. 자, 안녕하세요. 네, 리허설 중에 제가 연습 중이신데 제가 찾아와서 실례가 안 됐는지 연습을 방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가스펠 그레스. 네. 지금 아까 두 분은 위에서 미리 인터뷰를 했고요. 가스펠 그레스 팀 두 분이 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고. 성함이? 예, 저는 장광천입니다. 장광천님. 네네네. 가스펠 그레스는 그 우리가 이 하고 있는 블루그라스 음악이 보면 많은 노래들이 가스펠이 많아요. 그렇죠. 교회 음악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교회 음악을 하는 그런 팀이에요. 찬송가 같은 거 찬송가도 많이 있죠. 그렇죠. 찬송가도 있고 가스펠이 많이 있죠. 그러면 뭐 가스펠로 교회에서도 많이? 네, 교회에서 연주하죠. 그럼 특별히 뭐 가스펠 그레스라는 팀을 말고도 따로 어떤 뭐 활동들을 또 하고 계시고? 네, 저는 실버 그레스. 실버 그레스. 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또 겹치는. 네, 네. 필요에 따라서 이 조합을. 네. 아주 언제든지 또 바꿀 수도 있고. 우리가 만돌린 주자가 따로 있지만 우리 김부쌤도 같이 연주할 수 있고 누구라도 이렇게 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라서 그렇게 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연주하실 곡들은 다 가스펠 관련된 곡들인가요? 가스펠 곡이 한 20%. 나머지 이제 컨츄리. 얼마 안 되는 20%면? 네. 전체 100%여서 이제 우리 인원들이 가스펠도 하고 컨츄리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이제 전통 뭐 대중음악도 블루그래스 스타일로. 오늘 연주해 주실 곡은 곡목들이. 곡목들이 지금 이제 그 스윙 로 스위치리오. 그다음에 뭐 그저 브루먼 오브 켄터키. 예, 그다음에 가스펠은 와이미하고 인더 스위트 바이 앤 바이 가스펠 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 교인인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 이따가 좋은 연주 부탁드리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역시 연습에 열중하고 계신 팀 중에서 실버 그레스라는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악기 연주하시고 계신 게 만도린이죠? 네, 네, 만도린. 네, 만도린. 연주하시는 성함이 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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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독립운동하신. 읽어달라요, 호가. 그분은 백반 김구고, 네. 이분은 백반 김구. 백반 김구. 김구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섭섭하셔가지고 대단히 화가 나셔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정말 그 관련된 이름이군요. 네. 그 실버그레스라는 이름에서 실버라는 뜻을 들으면 조금 이렇게 어르신들 그런 걸 뜻하는 실버가 맞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60이 다 넘어서요. 60? 예, 60이 다 넘었어요. 100개는 뭐 전혀 안 그러셔가지고. 평균 나이 60이에요 저희가. 60 넘었습니다.
요즘에는 60 실버라고 안 하잖아요. 맞아요. 한 70 되셔서 쓰실 이름 같은데. 아, 그런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실버하고 그래 블루그래스하고 이렇게 합성 어브리베이션 합한 거지만 실버그래스 자체가 원래 억세풀을 의미해요. 의악세. 아, 예. 예, 그래서 억세풀이 봄, 여름에는 별로 존재감이 없잖아요. 억세풀은. 네, 네. 가을에 환하게 피잖아요. 산동성에. 네.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무슨 뭐 대회에서 수상도 하셨다고. 아, 예, 예. 그냥. 대상 받으셨다고. 아니, 아니. 그건, 아, 그게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 노년 반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네, 네, 만 55세 이상. 네, 네. 하는 그. 거기에 나가서 이제 저희가. 우선 성적. 예, 예, 뽑혀가지고 두 팀을 뽑았는데 뽑혀가지고 그게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워크숍을 하면서 네네. 앨범까지 내고 공연까지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덕분에 그냥 싱글 앨범 하나 냈죠. 아, 잘하셨네. 그 앞으로 그 노년들이 길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네, 네. 아, 정말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저도 곧 이제 뒤따라갈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이 베이비부머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나이거든요. 55년생이에요. 올해 나이로 62인데 55년부터 63년까지가 베이비부머라고 하죠. 근데 저희는 정말 일은 정말 아주 미치도록 했습니다. 진짜 그 당시에는 산업 전사라고 했고 근데 이제 그때는 꼭 하고 싶은 거 하고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꼭 해야 할 일을 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저희 때부터 사회 구조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바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들 은퇴를 해버리니까 기운도 없고 막 이런데 그때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사실은 그러면 옛날에 즐겨 하던 예, 그런 음악들을 좀 해보자 그래갖고 사실 다시 뭉친 거거든요. 예, 예. 제가 감사드리네. 아, 별 말씀이요. 열심히 앞에 살아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아, 별 편하게 예, 예. 하고 있고 오늘 그럼 연주해 주실 곡들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김구 선생님? 오늘 저희 앨범 나온 첫 번째 가출과 제목이 첫 번째 가출. 가출? 첫 번째 가출. 네. 노년에 가출하셨죠. 저희 팀에서 작사를 하고 저희 네. 단원들이 작사를 하고 네네. 이한철 씨가 작곡하신 아. 이제 컨트리풍의 곡입니다. 네네. 이따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곡은 오늘 한 다섯 곡 정도. 다섯 곡 정도. 저희가 이제 아리랑도 이제 블루그래스 풍으로 편곡을 해서 하고요. 내 고향 충청도 뭐 또 뭐 로아이드라던가 뭐 네, 연주곡도 저희가 네, 하고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진짜 어려운 자리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컨트리 뮤지션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가 이렇게 모이기가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예. 저희들도 또 이게 캠 방송이 싱싱토크라는 프로그램을 아, 하고 네네. 있다가 네네. 한동안 지금 못 찍고 있었거든요. 아, 예. 야 이건 너무 좋은 기회다. 그래서 아, 네. 이걸 잘 담아서 네네. 또 저희들이 컨트리 음악 전파하는 데 많이 힘을 예, 예. 쓰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연주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컨트리 팀들이 여러 팀들이 모여서 대전에서는 횡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연주를 해주실 팀 마지막에 지금 식사 중에. 오셔서 인터뷰를 막 식사 끝나고 지금 배부른 가운데 인터뷰합니다. 팀은 BSB 블루그래스 서울 밴드. 여기 그 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분은 제 이름은 조수재입니다. 네, 블루그래스 서울 밴드에서 컨트라베이스를 맡고 있습니다. 멤버 구성이나 뭐 팀 특 저희 멤버는 전체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벤조의 이종희 씨, 기타의 이응일 씨, 만돌린의 김구 씨, 그리고 옆에 피드를 하고 싱어 맡고 있는 박성민 씨입니다. 부부시라고요. 네. 저희 블루그래스 서울 밴드는 오늘 공연하는 많은 여러 팀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오래된 한국에서는 블루그래스 서울 밴드가 아마 그 블루그래스 중에 제대로 악기를 갖추고 연주를 한 예, 굉장히 오래된 그런 팀이고요. 제가 1992년도에 컨트라베이스로 조인을 하면서부터 했으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이상은 됐겠죠. 두 분은 언제 만나셨나요? 저희는 1988년도에 그
요들송 클럽에서 만났습니다. 아까 리허설 다른 팀 할 때 요들 하시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저도 요들 들어서 되게 반가웠고요. 그러면은 그 음악을 하시면서 컨츄리가 지금 뭐 대중들에게 아직까지 지금 조금 소외되고 있는 느낌인데. 아, 컨츄리 음악이 국내에서는 이제 뭐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음악 라디오 그렇죠. 프로그램도 있고 그랬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그 립싱크 음악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다양한 현란한 악기들이 네네. 이제 그 전자음악이 들어오면서 컨츄리 음악이 약간 거기에 그 묻힌 거가 있는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컨츄리 한번 매력을 느끼면은 아주 저는 지금 저쪽 그 컨츄리 공방팀 리허설하고 있는데 여기가 마치 천국 같아요. 되게 좋아. 이런 소리 들고 있으면 하루 종일도 그냥 계속 행복합니다. 하기는 뭐 요즘에 지금 이런 하울링 소리는 컨츄리 공방이 리허설 중이라 나는 소리니까 편하게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그 워낙 전자음악들에 지금은 조금 지쳐있는 것 같아요. 대중들이 그래서 다시 어쿠스틱한 소리를 그리워하고 그 즈음에 작년에 제가 인디음악 축전이라는 거를 제가 계속 5회째 기획하고 있는데 작년에 처음 컨츄리 공방 초청해서 거기 팀을 세웠거든요.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또 블루그래스라는 장르의 그 현란한 연주를 보면서 작년에 피드백이 제일 좋게 많이 나왔던 팀 중에 하나. 그래서 올해도 컨츄리 공방 한 번 더 섭외를 했는데 원래 그러지 않거든요. 인디 음악 축전 나중에 뭐 한 번 출연도 하시면 좋겠는데 아무 팀이나 섭외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활동해 주시는 분들이 연주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야지 또 퍼지니까 대전에 좀 자주 오셔서 서울 블루그래스지만 대전 블루그래스도 물론 라운패밀리도 있고 그렇긴 한데 같이 힘을 모아서 좀 자주 노는 자리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아내분이 우리 컨츄리 음악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럼 이따가 좋은 연주 또 기대하고 저도 방청석에서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루그래스 릴레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초대의 글을 올렸었습니다. 평균 퇴직 연령은 젊어졌고 퇴직자도 늘고 있으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세대들에겐 같은 눈높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었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또한 천편일률적인 가요계에서 회의적인 젊은 세대들에게 대안 마련이 될 것 같은 공연이다. 가족애를 잃어가는 가족들에게 가족밴드의 화목을 체감하게 될 공연일 것 같다. 또한 저한테는 가장 강한 어조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공연 기획자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면 반드시 오늘 공연을 보기를 적극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제게 왜 카우보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카우보이와 같은 차림새로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오늘 이 공연을 통해서 제 답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평소 제가 좋아하는 컨츄리 음악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음반이 아닌 라이브를 통해서 아, 컨츄리는 그 중에서 블루그래스는 이런 맛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제가 100마디로 여러분께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섯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이 허언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 속에서 오늘 블루그래스 릴레이 콘서트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컨츄리 공방 무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컨츄리 공방입니다.
어떤 소복 소복 쌓여있는 거리마다 훈훈하게 훈훈하게 보랑보랑 고구마 고구마 보장받자 Thank you.
헤맬 수밖에 없는 희미한 빛조차 없더라. 그저 헤맬 수밖에. 흐른 새벽 공기 속 차가운 내 손 잡고 다쳐
네, 지금 컨트리 공연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금 막 그 공연을 첫 공연을 마치고 나온 컨트리계 아이돌 컨트리 공방 팀하고 그리고 이따가 여성 세 분만 하는 더 트리오 이렇게 세 팀이 이제 두 팀이 지금 여기 같이 있고요. 지금 컨트리 공방은 방금 또 방송을 대전 MBC에 다녀오셨다고. 저기 박성수 씨 때문에 되게 자주 그 인디락 페스티벌 인디 음악 축전에 네 맞아요. 작년에 처음 컨트리 음악을 소개하면서 컨트리 공방을 초대했는데 피드백이 그렇게 좋았던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컨트리라는 장르를 대전에서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는데 뒤에 막 연락들 많이 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막 대전 다른 곳에서 막 공연 해달라고 연락이 좀 왔었어요. 네. 대전은 그러면 뭐 여기는 우리 또 라운 패밀리 대전이는 컨트리계 아이돌. 지금은 컨트리 공방이 같이 합류를 해서 또 기타 연주하고 있는데 네. 어때요? 젊은 친구들 엄마 아빠랑 할 때하고 일단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노코멘트를 네, 하겠습니다. 떠나고 싶거나 네.
이번 인디음악 축전 때는 피들이 참여를 같이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인사 좀 할까요? 아, 네. 피들 연주하는 윤종수라고 합니다. 아, 네. 윤종수 씨. 네. 피들이라는 장르가 빠지니까 뭔가 좀 음악에서 빈 게 좀 많이 있는데 자신의 존재감을 이럴 때 좀 어필해 볼까요? 아, 네. 그 뭐 장르의 특성상 정말 피들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잘하면 잘할수록 그 더 이렇게 뭐랄까 존재감이 큰데 저는 아직 미미한 것 같고요. 네, 마크 코너 정도 되면 나중에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뭐 연주할 일이 더 많으니까 기대 많이 하고 우리 자 가까이 둡시다. 보컬 맡고 있는 그리고 또 뭐 연주하죠? 만도린? 인사해주세요. 대전 팬들에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컨트리 공방에서 보컬과 만돌린을 맡고 있는 김예빈입니다. 오늘 대전에서 다른 공연도 있었고 MBC 라디오도 하고 왔는데 무척 깊은 소통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고 앞으로도 대전에 오면은 좀 제2의 고향처럼 더 재밌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베이스, 컨트라베이스. 네, 안녕하세요. 베이스 치는 송기아입니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리더시죠? 네. 현호씨가 그러면은 우리 젊은 그 컨트리 뮤지션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에게 컨트리 음악을 좀 같이 합시다 이런 뭐 메시지 좀 전할까요? 네, 그 컨트리가 우리나라 연주 잘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젊은 친구들도 아무래도 요즘은 좀 이렇게 흑인 음악에 관심이 많고 좀 컨트리 같은 거는 아무래도 좀 다들 안 하시는데 제 생각엔 요즘 많이 안 하니까 오히려 또 유니크할 것 같아요 연주 스타일도. 그래서 많이들 저희 말고도 사실 블루그래스 밴드나 여러 가지 컨트리 밴드들이 많이 생겼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세요. 네, 그 바람이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블루그래스라는 장르가 좀 연주가 어려워서 더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쉽게 그냥 처음에 접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좀 진입벽이 좀 높아서 지금 뭐 저희도 아직 진입을 못하고 있어서 아직 네, 되게 열심히 팀 이름처럼 컨트리 공방 해놓은 다음부터 되게 서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서로 막 분석도 하고 동영상 보고 이거 이렇게 할까 화음 저렇게 할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컨트리하는 선배분들이 뭐 굉장히 자랑 많이 하고 뭐 본인들보다 더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응원하고 앞으로 언제 뭐 따로 싱싱토크 한번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오셔가지고 네. 그리고 여기 앉은 김에 이렇게 또 라운 패밀리의 엄마 그 다음에 실버그래스에서 또 아까 남매분들이셨는데 망고강산이었어요. 누나 난 동생인 줄 알았더니 누님이시라고 그러고 여기 예빈 씨 이렇게 또 세 분이서 컨트리 음악을 또 오늘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자, 팀 소개 우리 엄마부터 네, 다시 일종의 이제 프로젝트 밴드인데요. 저희가 이제 모이다 보니 아이디어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평소에 이제 좋아하던 노래 불러보고 싶었는데 리드싱어가 좀 약하다 보니까 예빈 씨 시켜가지고 한번 해보자 묻어가자 이럴 때 우린 다 아시는 거예요. 저희 이제 아는 노래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언젠가 불러보고 싶었어요. 예, 네, 그랬는데 이제 제안을 드렸더니 흔쾌히 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오늘은 막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네 오늘 이제 일곱 팀이 이렇게 막 중복되는 이제 팀들이 많죠. 프로젝트 밴드로. 네, 그래서 뭐 그런 재미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일단 이 카우보이라는 곳을 우리 좀 많이 이제 평상시에 얘기를 해주셔서 언젠가는 좀 꼭 가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다가 여긴 처음 오신 네, 처음이에요. 너무 근데
이렇게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기대 이상이에요. 네, 이렇게 근사한 그리고 그 저 운영하시는 조합분이 굉장한 컨트리 매니아시라는 거를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반했어요. 네. 이 장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밴드 많은 밴드들이 이렇게 오니까 이런 게 굉장히 오래간만이거든요. 반갑고. 자, 앞으로 연주를 해서 잠깐 또 연습을 하셔야 돼서 제가 자리 비켜드릴 테니까 준비하셨다가 이따 좋은 연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렷 경례. 네, 저희 네, 블루그레스 서울 밴드는 아마 여기 그 블루그레스 오늘 모인 많은 동호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팀일 겁니다. 주로 서울에서 많이 활동을 해서 9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래서 블루그레스 서울 밴드라는 그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첫 번째 곡 불러드린 곡은 블루문 오브 켄터키라는 곡이었어요. 어제가 이제 해안지대에 달이 보름달이 많이 떠서 침수가 되고 그랬는데 그 달이 블루문이라고 합니다. 켄터키주에 커다란 달이 뜬 것을 블루문 오브 켄터키라고 하는데 어제 제가 그 한강 고수부지 갔더니 서울의 달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마 대전의 달도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곡은 저희 Till the Answer Comes라는 그런 곡입니다. 네.
함성과 박수를 쳐주신 거 고맙습니다. 아, 좀 전에 불러드린 곡은 Till the Answers Come라는 그런 곡이고요. 네. 아, 여기가 카우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곡은 카우보이 스윗허트라는 곡입니다. I wanna be a cowboy sweetheart. I wanna run to run back to ride. I wanna ride through the plains and the desert, out of west of the great divide. I wanna hear the choir singing as the sun sets in the west. I wanna be a cowboy sweetheart. That's the life I love the음악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미국의 그 민속 음악이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 된 곡이 많습니다. 이제 앞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번에는 이 계절 분위기에 어울리는 곡으로 가을은 참 예쁘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쉬어가는 코너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통 블루그래스 곡도 정체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곡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Now There's You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음악이 블루그래스고요. 이제 저기 써 있는데 검색창에서 블루그래스를 검색을 하시면 거기 동아리 그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 들어오셔서 한번 저희 하는 음악 그리고 이런 악기들 한번 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번 해보실 만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뭐 글도 남기시고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Now There's You. 감사했습니다.